치아 건강이 악화되면 차고 뜨거운 음식은 물론 고기도 제대로 씹지 못한다. 산의 진미도 모두 남일이다. 더 나아가 치아와 잇몸의 통증을 방치하면 신체 곳곳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.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을 때 찌릿하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치아가 손상됐다는 신호다. 치아는 단단하지만 생각보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 손상될 수 있다. 치아 손상을 유발하는 습관으로는 딱딱한 음식을 좋아하거나 치아를 악 무는 습관, 얼음 등을 깨물어 먹는 습관 등이 있다. 또한 양치할 때 뻣뻣한 칫솔모로 과도하게 힘을 주어 닦는 습관도 치아 마모를 유발하는 원인 중 하나다. 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. 그간 국내외 연구에서는 구강질환이 악화되어 치아가 빠질 경우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와 기억력이 감퇴하는 등 신체 전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. 평소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치아의 상태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은 치아와 전신의 건강을 위한 일임을 기억해야 한다. 치아뿐만 아니라 잇몸이 보내는 신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. 치실을 사용하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다. 잇몸 염증은 아주 흔한 질환이지만 방치할 경우 치아와 잇몸 사이가 벌어지면서 낭이 발생하고 플라그 침착이 심해질 수 있다.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잇몸 질환이 있는 사람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. 치아와 잇몸 통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증상이지만 방치할 시에는 심혈관 질환, 기억력 저하, 고혈압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.